명작극장 사랑과 진실. 작은 시골 마을에 살고 있는 미선은 배우가 되기 위해 서울로 떠날 결심을 하고. 도대체 서울은 뭐하러 가려고 하는 거냐고. 영화 속에서처럼 아름답게 해주자고. 미선아, 행복을 빌어. 진심이야. 놀기 좋아하고 늦게까지 남자친구 만나고 다니는 철부지 미선은 하루가 멀다 하고 어머니에게 혼이 나는데. 선생들한테 손이 발이 되게 개게 빌어서 간신히 퇴학 안 당하고 졸업장 쥐는 건데, 응? 어거지로 끌려와. 졸업해야 뭐 하는겨? 대학도 못 가는 거. 대학? 너 지금 대학 갈 생각하고 있는겨? 너 보낼 돈 있으면은 네 언니 고생 안 시키고 하숙비 될겨 내가. 엄마. 엄만 얘랑 나랑 한 달 나면서 엄마가 그렇게 전마다 틀리게 놔놓고 왜 항상 얘만 지켜 세워? 얘가 뭐야 언니 보고. 미선은 늘 쌍둥이 언니 효선과 자신을 차별 대우하는 어머니가 못마땅하기만 하고, 미선과는 달리 언니 효선은 속 깊고 착한 모범생인데. 그래서 내년부터 장학금 탈 수 있을지 어떨지도 모르고. 어려운 형편 때문에 매번 학비를 걱정하는 효선이 안타까운 어머니는 돈을 구하기 위해 길을 나서고. 나 성공하면은? 한편 미선은 아무 걱정 없이 배우의 꿈을 키워나가는데. 같이 가자 경재야. 누구세요? 이놈의 자식아. 박선수 아저씨. 네 언니 교통사고 당했다. 죽는다 죽어. 아이고. 아저씨. 갑작스런 어머니의 사고 소식에 미선은 한 걸음에 병원으로 달려가고. 엄마. 엄마. 효선이 왔냐? 왜 자꾸 언니만 찾는 게 엄마. 네 엄마. 찾아가 효선아. 네 엄마 부자요. 엄마 빼기 있는 거 갖고 가. 효선과 자신이 쌍둥이 자매가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된 미선은 충격에 빠지고. 서울에서 큰 부자가 됐다는 효선의 생모에 대해 듣게 된 미선은 고민에 빠지는데. 오랫동안 서울 생활을 꿈꿔왔던 미선은 기회를 잡기로 결심하고. 미선아 빨리 내려. 내린다 그래. 엄마 생각을 해. 이건 잘못하는 짓이라고. 빨리 문 좀 열고 내 말 좀 들어. 미선아 열어봐. 미선아, 미선아. 효선에게 사실을 숨긴 채 미선은 서울로 떠나는데. 효선의 생모 윤 사장을 찾아온 미선은 그동안의 소식을 전하고. 이 언니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이 언니하고 어떻게 되는 사이? 딸? 네. 대학생? 아니면 엄마는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서 친엄마 찾아가보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잣집 딸로 살고 싶은 마음에 미선은 해서는 안 될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그날 이후 미선은 꿈에 그리던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가고. 한편 서울로 올라와 학교 생활을 시작한 효선은 고된 일과 공부를 병행하며 바쁘게 지내는데.
미선은 성공한 사업가인 큰아버지 김 회장 집으로 인사를 오고. 어서 와라. 새로운 가족들의 사랑을 받으며 미선은 행복한 나날을 보내는데, 한편 홀로 고생하고 있는 효선의 소식을 들은 윤 사장은 다 함께 만날 약속을 잡고. 효선이하고 셋이 저녁 먹자. 전 싫어요. 그냥 있겠어요. 언니만 만나세요. 무슨 소리냐 그거? 우리 만나기만 하면 싸워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저번에 만나서 피자 안 만나는 채 사는 게 좋겠다고 그러기로 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취재 사람을 얼마나 얕잡아 보고 도도하게 구는지 몰라서 그랬어요. 그 잘난 척하는 거 신물이 나요 이제. 노골적으로 효선을 피하는 미선 때문에 결국 윤 사장은 효선과 단둘이 만나는데. 성격이 정반대인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솔직하고 귀염성 있고 인심 좋은 애예요. 정이 많고요. 학교에서도 인기가 좋았어요. 친구도 많고요. 전 친구가 잘 안 만들어지는 성격이에요. 이상해요. 아주머니 앞에만 있으면 엄마 소리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울고 싶어져서. 아마 엄마랑 아주머니랑 특별한 관계라서 제가 응석이 나오나 봐요. 엄마가 가여워요. 윤 사장은 자신도 모르게 효선에게 마음이 쓰이고. 효선이가 더 마음에 드시나요? 그게 무슨 소리냐? 제가 못마땅한 것 같았어요. 넌 내 자식이야. 효선이 엄마한테 진 신세를 생각해. 윤 사장과 효선의 만남에 미선은 조금씩 불안해지는데. 거짓말이 들통날까 두려움에 떠난 미선은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고. 그날 이후 미선은 자주 효선을 찾아와 괜한 심술을 부리는데. 기분 나쁘니? 네 엄마 만나는 거. 아니야. 내가 골라서 그래. 그렇다고 너하고 나랑 입장을 바꿀 순 없잖니. 누가 바꾸댔어? 내 말 네가 화낼 만한 거니? 아니야. 화내고 있잖아. 화내고 있는 거 아니야. 한편 윤 사장의 출산을 도왔던 남원댁은 효선과 미선이 바뀐 게 아닌가 의심을 품고. 왜요 아주머니? 효선이가 분명 언니제? 새삼스레 왜 그러세요? 언니라고 해서 언니인 줄 알고 컸어요. 그래 너는 그 중에 뭐라고 하더냐? 예? 뭐라고 하면서 널더러 생모를 찾아가라고 했어? 아주머니 미선아 난 몰라요. 난 엄마가 하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아줌마 말 누가 믿어요? 증인이 있어요? 증거가 있어요? 이상 없는 기억력으로 고민에 큰일 잡아두지 마세요. 저 죽어버리고 말겠어요. 뒤로 가버려? 왜 왜? 왜 빨리 저 빨리 왜 안 구해주죠? 미선이 저지른 엄청난 일에 충격을 받은 남원댁은 결국 세상을 떠나는데. 남원댁의 죽음에 대해 묻는 윤 사장에게 미선은 또다시 거짓말을 늘어놓고. 제가 화는 냈어요. 왜? 효선이가. 효선이 모르는 척한다고 꾸중하셨어요. 화냈어요. 효선이 성격도 모르면서 나만 나쁜 애 만들지 말라고요. 엄만 덮어놓고 내 편인지 왜 짜증부터 부리고 힘을 들여? 저도 후회해요. 명예시겠지. 그렇게 생각하자.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남원댁의 죽음으로 미선은 남몰래 안도한다. 얘기했지? 그럼 네 짝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 곧 귀국한다고. 벌써 도착했을 거다. 한편 미선은 집안에서 맺어준 짝 상훈을 만나게 되고. 너 뭐 하는 거니? 어머, 어머, 죄송해요. 참. 상훈에게 첫눈에 반한 미선과 그런 미선에게 호감을 갖게 된 상훈은 결혼을 하게 된다. 결혼 후 미선은 건강한 아들까지 출산하고. 산모가 믿지를 않아서. 네, 괜찮아요 아주머니. 자 보세요. 나 좀 만져보면 안 돼요? 만져봐. 괜찮아. 예쁜 아이까지 얻은 미선은 행복하기만 한데. 하지만 행복도 잠시. 효선과 미선의 관계를 알고 있는 종필이 미선을 불러내고. 얼마나 갖고 싶으세요? 얘기하세요. 시집가 보고 바깥만 있으면 돼. 잠은 침대에 있거든. 충분하지 않았어요? 자기 많은 돈이 보면. 미선의 과거를 빌미로 종필은 돈을 뜯어내기 시작하는데 그 이후 종필은 계속 돈을 요구해오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 자리 찾아줘야지. 자, 이리로. 아니 웬일이야? 어떻게 알았죠?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똑바로 말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자리 찾아줘야지. 끝까지 이럴 거예요? 예. 그것이 결국 양심 문제니. 죽어! 아이고. 죽어! 죽어! 너한테만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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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선이 더 이상 돈을 줄 것 같지 않자 종필은 진실을 폭로하기 위해 김 회장의 회사로 찾아오는데. 안녕하세요. 회장님 지금 출타 중이신데요. 제가 대신하면 어떨까요? 전 회장님 딸인데요. 저희 집안에 무슨 중대한 실수가 있어 꼭 알려주셔야겠다고 그러셨다는데 그게 뭐죠? 바뀌었어요? 네? 손녀가 바뀌었다고? 무슨 말씀이시죠? 손녀가 바뀌다니 아저씨. 김 회장의 딸 영란은 그동안 미선이 가족들을 속여왔던 사실을 알게 되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가족들은 충격에 휩싸이는데. 본인이 그렇다고 입을 열어주기 전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회장님? 어떻게 밝힐 수가 있겠어요? 긴 시간 동안 미선을 친딸로 여기고 살아온 윤 사장은 진실을 덮어둘 것을 가족들에게 부탁하고. 하지만 미선을 찾아온 김 회장은 가족들이 진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는데. 무슨... 모르겠어요, 그 남자. 20살 어린 나이에 저질렀던 일 용서하겠다. 몹시 괴롭겠지.
더 이상 길게 묻지 않겠다. 그렇다면 네 정직한 대답이 꼭 필요해. 너한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 미선을 용서하고자 하는 가족들의 손길에도 미선은 끝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날 이후 미선은 자포자기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아파트 꼭대기에서 떨어져 죽으라면 죽어줄 거고. 날 봐. 정신 차려. 내 말 들려? 그래! 그게 최선인 것 같으면 죽어! 잡아줄 줄 알아. 뛰어내리. 안 잡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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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해! 가만 못 있어! 조용해! 조용해!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에 미선은 점점 망가져가고 한편 윤 사장은 그동안 미선이 가족들을 속여왔던 것과 자신의 친딸은 효선이었음을 전하는데 걘 이제부터 지옥이에요. 걘 그렇게 만드는데 거들고 있을 수 없어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효선은 자신의 것을 빼앗겼다는 원망의 마음 대신 괴로운 시간을 보낼 미선을 걱정하고 이러면 못 써, 미선아. 그래. 전부 다 쓰는 사람 천지. 나 혼자만 못 쓰는 인간이야. 우리 불쌍한 엄만 제 입학금 만들러 헤매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내 입학금이 아니라 제 입학금 때문에요. 나 어떻게 컸는 줄 아세요? 넌 알지? 제 그늘에 가려. 난 지천구만 먹이면서 똑똑한 언니, 공부 잘하는 언니, 언니 발이나 씻겨줘라. 언니 망신스럽다. 행동거지 조심해라. 언니 공부하게 넌 설거지나 해라. 언니 기분이 나빠 보인다. 조용히 해라. 과거 미선의 서름과 상처를 알게 된 가족들은 미선의 안쓰러운 모습을 지켜보며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얼마 후 미선은 갑작스레 윤 사장을 찾아오고 많은 일이 있었어요. 좋은 일보단 그렇지 않은 일들이 훨씬 많았어요. 전 실패작이에요. 영혼 자체가 그다지 건강하지 못해요. 지웅아, 죄송하다는 말씀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왔어요. 한 번도 만족하게 해드리지 못하고 잔뜩 불편하게만 만들어드렸어요. 그동안 보살펴주셔서 고맙습니다. 윤 사장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한 미선은 그날 이후 종적을 감추는데 가족들은 사라진 미선을 걱정하며 찾아 헤매고 초조한 마음으로 미선의 소식을 기다리는 효선의 마음은 타들어가는데 여보세요? 언니, 나야. 미선아, 너 지금 거기 어디니? 미선아? 난 미치고 싶지 않아. 난 죽고 싶지 않아. 난 행복하고 싶단 말이야. 네 눈치 저 눈치 보면서 그렇게 비굴하게 살고 싶지는 않단 말이야. 누가 널 저렇게 비굴하게 살래? 예. 언니? 미선아, 말해. 어디야? 내가 지금 그리로 갈게. 언니, 나 언니 거 훔쳤어. 나 언니를 알아보고 엄마가 말했었어. 효선아, 네 엄마 찾아가. 넌 네 엄마 찾아가, 효선아.
괜찮아. 잘했어. 잘했어, 미선아. 나 아무렇지도 않아. 정말이야. 내 말 믿어. 정말이야. 미선아? 얘 내 말 듣니?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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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심으로 효선에게 용서를 구한 미선은 어머니의 재가 뿌려진 강가로 찾아오고 가족들을 떠나온 미선은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후회의 눈물을 흘린다. 한 여인의 거짓된 삶과 욕망을 그린 드라마 사랑과 진실이었습니다.